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희 방송에 다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1부를 공부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불교인들도 기도하고 힌두교인들도 기도하고 이슬람 교인들도 기도하고 물론 기독교인들도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스포츠 경기하는 양팀이 기도하고 있고 또 전쟁터에서 서로 쌍방의 군인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언급, 언급된 것처럼 중언 부원하는 이기적인 기도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서로 싸우면서 양방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어느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할까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이기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기복신앙이 그러한 것이죠. 복받기 위해서 조합해 나오는 자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할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방법을 우리가 알수 있을까요?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은 것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고 살수 없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기도 없인 살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는 것입니다. 마치 친구에게 마음을 열듯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친구처럼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러므로 기도는 친구에게 마음을 펼쳐 놓는 것 같은 형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은 왜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이시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미 다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줄 이미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매일 아침 아버지 오늘도 아침 식사해도 괜찮아요? 오늘도 이 집에서 잠자리에 자도 괜찮아요? 라고 묻는 일이 없습니다. 왜요? 아버지니까. 아들이니까 이미 아버지는 그 아들과 자식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 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든지 안하든지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햇빛과 비를 주신다고 마태복음 5장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만 복을 주시면 사람들이 다 믿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요 잘못된 이기적인 동기로 복을 받기 위해서 다 믿으려고 교회로 오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기복신앙의 근본이죠 여러분, 그러한 입장과 동기에서 믿는 것은 선앙당에 가서 물을 바위 위에 올려놓고서 비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비슷한 것입니다. 아마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욕기를 기록하여 두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참된 이유와 동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보다 더 먼저 성경 66권 가운데서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욥기라고 말하죠. 욥의 시련 전 재산과 자식들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렸을 때 그가 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지 참된 동기가 그의 생애 가운데서 드러났습니다. 마귀의 고소 마귀의 곳은 무엇이었습니까? 욕이 축복받으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니까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욕의 승리가 무엇입니까? 오그 몸에 온몸이 헌데가 났을지언정 부인이 자기를 저주하고 욕하고 당신도 죽으라고 그렇게 말했을지언정 그래도 그는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아 그래서 마귀가 틀렸고 하나님께서 옳았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는 축복받고 주님께 어떤 좋은 것을 받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고 믿어야 하기 때문에 믿고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믿은 그의 사실을, 사실이 을사실 이제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의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친한 친구에게 마음을 털어놓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는 이후의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기에 주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만 진정한 만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하늘 아버지십니다. 어린 아이들이 엄마에게 달려가듯이, 그 아이들이 엄마에게 왜 달려갑니까? 엄마니까, 그 속에 안위가 있고, 그 속에 안전이 있고, 그 속에 만족이 있기 때문에 엄마에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이유의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만 하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품성을 얻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주님과 교통하지 않을 때 주님을 닮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 닮는 영적 양식이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이시요. 여러분은 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주님의 영적 양식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지 이러한 일에서 주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뜻대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팔을 뒤틀어 버리, 버려서 내 뜻대로 해달라고 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최선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뜻대로만 해달라고 조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요. 우리의 요구는 이기적입니다. 그 환경과 최선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법을 기도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아, 내 생을 통한 이 문제를 위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도함으로 영감을 받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환란을 통과하는 믿음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 마지막에 주님의 응답이 없을지라도 마치 내가 주님께로부터 버림받은 듯한 그런 느낌을 느낄지라도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을 배워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죠.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엘리 엘리 라박스, 라마 사박단이라고 기도하실지라도 주님께서는 아버지를 신뢰하는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성도의 인내가 여긴하니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날 이 평안한 시대에 기도를 통해서 그 예수의 믿음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라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자 야속해집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서 보니까 오그 기도가 응답 안된 것이 천만다행이었다 정말 잘 됐네 내가 기도하던 대로 그렇게 응답되었다면 큰일 날 뻔했네 그런 경험이 우리 생활 가운데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선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연관는 일과 기도하고 명상함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배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다. 초대 교회가 사도 바울을 가장 필요로 할 그때에 계속 여러 번이나 감옥에 가서 바울이 갇혀버립니다. 그때는 교회가 한창 성장해야 할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바울이 풀려나기를 간절하게 여러 번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았던 사실을 우리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더 원대한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울은 감옥 속에서 말이죠. 그 유명한 옥중 서신들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효과는 실로 큰 것이었습니다. 이 옥중 서신들은요, 신약의 주류를 이루면서 지난 19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감동하고 교회들을 교훈하여 왔습니다. 그 서신들은 말이죠. 다름이 아니라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세서, 빌레몬서, 디모데 후서, 그리고 히브리서 같은 것들인데, 여러분 성소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불후의 명작책, 히브리서 여러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특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올바로 정의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장이 없었더라면 믿음에 대해서 약간 오해할 수 있었겠죠 여러분들이시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생각보다 더 높고 깊은 것입니다 오, 초대 교인들은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지만 주님께서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 오히려 후구사들을 위해서 놀라운 명작들인 그러한 옥중서신들을 기록하도록 주님께서 섭리하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가 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는 주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 올바른 이유를 알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적인 목적만 가지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항상 똑같은 것을 간구하고 또 구하고 구하는 중원 부어하는 기도보다 주님과 진실로 교통하는 기도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과 시련을 당하지 않도록 도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것보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 어떻게 견디고 이길지 그 힘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시험이 없이는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도 식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상 속에서만 자란 식물은 약해 빠져서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상 속에서만 자란 식물들은 약하죠. 밖으로 나와서 이제 온갖 시련을 견디면서 커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단일의 새 친구들 보십시오.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게 도와주신 것보다는 그들이 풀무불 안에 들어갔지만 타지 않도록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 모본으로 바벨론의 왕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믿게 되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와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왜 기도합니까? 아, 주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져 버릴 텐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도합니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바꾸어 우리의 소원들을 해 달라고 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혹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최선이심으로 최선을 아심으로 당신의 뜻대로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 신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계획하고 우리의 길대로 우리의 뜻대로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응답받는 기도를 할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싶으시죠?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될수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는 일들을 바꾸고 역사를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산들을 움직이고 그렇죠? 비를 오지 않게 하며 비를 오게도 하며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시대에는 안전베이가 일어났습니다.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문등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중풍병자가 치료받았습니다. 죽은 자가 부활해서 일어났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였길래 그러한 능력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5장을 펴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다음에는 야고보서 5장입니다.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로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돼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에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은 말이죠. 기도하는 의인의 표본으로 엘리아를 등장시켰습니다. 그의 기도가 어쩌면 그렇게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항상 응답받는 기도였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을 기억하십니까? 요한일서 5장 1 4절을 말씀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어요. 아,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기만 하면 우리가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니 사람들이 다 알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엘리에게 명령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불 받고 가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니까 오 3년 반 동안 비가 났습니다. 나중에 3년 반 후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비를 내릴 터이니 갈매산에 모인 온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왕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아의 기도가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진리에 맞게 주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 마음을 하늘로 이끌려 올려 올라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요 여러분이 어떤 소원과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또한 저의 우리의 그런 소원을 우리가 일단 땅에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일단 땅에 내려놓고 아버지시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는 겸비한 마음 주님을 신뢰할 마음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푸른 초목을 보며 기근을 예언했습니다 엘리아가 또 깡마르게 여러분 기근이 든 그런 땅을 보면서 엘리아는 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왜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리와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기도의 응답만 바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마귀가 지금 여러분 큰 기만을 베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맞지 않게 생활하고 또 그렇게 살아도 좋다고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능력 있는 일을 하게 만들어요. 어,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진리를 설교하지 않고 오류를 설교해요. 또 자기 생활도 성경대로 살지 않습니다. 남들에게 큰 감발 주지 않는데 어, 그의 기도에 능력이 있다고 하고 또한 그의 기도가 어떤 응답이 있다고 하고 예, 병잘 고치고 능력이 임하는 일을 하게 해요. 누가 합니까? 그것은 마귀가 그런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높여서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보고, 오, 저런 사람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나도 괜찮겠다. 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잘못 가르치고 잘못 생활한 대로 본, 본 따서 저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하니까 내가 저렇게 믿으면 되겠다. 라고 사람들을 기만하기 위해서 마귀가 대신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행한다. 능력이 있다. 라고 해서 다,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아니라고 말이죠. 교만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에게 마귀는 능력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여 여러분의 아들들이 방탕하고 술 주정뱅이고 도박 도박을 하는 자인데 그에게 백만불를 유산으로 물려 주겠습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왜요? 그것을 주면 그것을 파괴할 것이기 때문에 남들에게 해를 끼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낭비할 것이기 때문에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그 방탕한 아들에게 돈을 주는 것은 그 소원을 들어주는 것은 그를 더 파멸에 이끄는 길이기 때문에 안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잠언 28장 9절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주의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품성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그의 기도가 가죽 가다랬습니다. 믿음들이시여. 우리 주위에는 항상 어떤 수많은 소리들과 그림들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많은 그림들이 우리 주위를 떠다니고 있고 소리들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지만 거기에 있는 것이나 그죠 지금 우리 주위에 있어요. 그러나 라디오를 놓고 채널을 맞추면 그 소리가 들어와요. 텔레 비전을 놓고 채널을 잘 맞추면 그 감미로운 음악들과 말들이 들리고 아름다운 그림들이 화면에 보여지게 되지 않습니까? 참으로 시, 신기한 기적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와 섭리가 우리 주위에 가득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도하면서 믿음의 귀를 기울이면 우리의 양심 속에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주위의 음성이 들리게 되어있습니다. 아,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 주님의 임재가 이러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오묘함 속으로 들어가는 열쇠와 같습니다. 중력의 법칙은 공기보다 무거운 것이 올라가면 반드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중력의 법칙이죠. 그러나 여러분 비행기가 뜨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비행기 말이죠. 몸체에 맞는 이 비행기가 그렇게 무겁지만 비행기의 몸체에 맞는 날개를 가지고 몸체 길이에 맞는 날개를 가지고 긴 날개를 만들어 놓고 일정한 속도로 빨리 달리기만 하면 공기의 부력에 의해서 그큰 무거운 물체도 공기에 뜨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법칙이 그 뒤에 숨어 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막막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수가 있는 길이 천 가지 만 가지가 있습니다. 낙심치 마십시오. 주님의 섭리를 이해하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항상 응답받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고난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천하게 되었은 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에게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 이런이시오 예수님께서도 이따 계실 때 고난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의 능력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달라고 기도하,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내 자신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겟세만의 동산에 사신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내 뜻대로 맙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것이 예수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의 성도는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고통과 슬픔과 문제를 아십니다. 여러분의 외로움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아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곁에 계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뜻을 배우십시오. 마음을 열고 친구에게 말하듯이 예수님께 말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받으십시오. 주님의 뜻과 마음을 이해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이번엔. 15절 16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 여기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우리가 어려울 때, 외로울 때, 사업이 망했을 때, 어찌 해야 될지 모를 때, 괴로울 때, 슬플 때, 죽음에 처했을 때, 병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은혜 보좌 앞에 나가라, 나가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시요 여러분 생각 가운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주 앞에 나오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소원과 내 뜻대로 해달라고 조르지 말고 주님의 뜻을 내게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병들어 죽어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다한 분은 죽지 않습니까 죽는 것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우리가 용납받는가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시여 낙심치 마십시오 여러분이 당한 어려움들과 시련들을 세상의 끝이라고 막막하게 생각지 마십시오 조금 숨을 고르고 앉아서 주님께 기도하고 마음을 열고 주님께로부터 평안을 받으십시오, 쉼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절히 바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품성을 배우게 될 것이고 믿음과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이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주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매일매일 돕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고 평화를 얻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매일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자, 다음 주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오늘 들으신 방송 설교나, 지나간 방송 설교들을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빛에서는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설교를 듣기 원하는 분들을 위하여 생애빛 예배설교 DVD 및 CD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생애빛 예배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예빛 예배설교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기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예빛 예배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응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생애빛 예배설교 DVD와 CD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 1877-704-1004번으로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